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1918년 북테사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오순절 사람들이 와서 가게 건물을 빌려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료에 대해서 설교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처에 살던 한 가족인 93세 된 할머니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다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침 식사 시간에 할머니가 집회관에 물었습니다. 글쎄, 할머니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손녀가 신유와 기름 붓는 것과 손을 얹는 것에 관해서 설교자가 설교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뜻이어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40년 전 우리 감리교회에 신유에 관해 설교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치료자와 의사로 영접하라고 초청하였지. 마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와 똑같이 말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나아갔단다. 너도 이제 지난 40년을 기억할 만큼 나이도 들었는데 지난 40년간 너는 내가 아픈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할머니는 매우 건강한 체질의 소유자로만 생각해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모셔드렸단다. 나는 40년간 아파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내 나이가 93세인데 내가 아픈 것이나 질병도 없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니? 나는 내 평생에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녀딸은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말 그대로 건강하게 94세까지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 때 사용한 접시를 씻어서 말리고 손녀들이 바느질을 하는 동안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식당에서 할머니가 내가 오전 10시에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할머니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할머니는 식구들의 아침 식사 설거지를 다 한 후에 또 부엌도 닦으신 후에 94세 된 할머니가 아침 9시에 반월도방에서 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10시 10분 전이 되자 할머니는 내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읽어주마 하고 그 두 장을 딱 다 읽고 10시가 땡 쳤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나는 본향으로 가야만 하겠다.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의자에 앉으신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해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같이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치유자로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